자, 아, 형철이가 중계 끝나고 왔습니다. 아, 웨스트햄한테 리버풀이 잡혔어요. 그렇죠. 어, 26경기 만에 이제 패배가 됐죠. 무패를 좀 욕심이 많이 났어요, 사실. 왜냐면 구단 최다 무패 기록이 걸려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네. 타이보다는 좀 단독으로 해서 그렇지, 올라가는 게 좋지. 네, 역사를 좀 경험하는 약간 그런 예. 의미에서 좀 목표를 바랬고 어제 첼시가 또 못 이겼잖아요. 맞아요. 밥상을 걷어차기보다는 한 숟갈 좀 잘 뜨고 밥 좀 먹길 바랬는데 걷어찼네요. 아니, 걷어찬 게 아니고 사실 웨스트햄 커트주마가 와가지고 그 밥상을 다 발로 차고 컴온 블루스 이러면서 네. 첼시를 위해준 약간 그런 결말입니다. 저도 이제 밖에서 경기를 보면서 일을 봤는데 일단 뭐 첫 번째 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그 차진 문제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오그본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주관적으로. 근데 이제 안토니오가 그래. 지속적으로 위치를 그쪽으로 잡는 건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지. 꼭 키퍼 여사가 문제가 아니고 옆에 선수를 방해하는 동작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였다면 제지할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오심이다. 아, 그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일들이 사실 네. PL에서 이 경합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건 약간 좀 아쉬울 수 있겠으나 지나갔고 저는 보면서 아 웨스트햄이 잘한다. 네, 웨스트햄이 좋은 경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만나면 상대하기 까다로운 까다로워. 팀이고 그리고 그냥 강팀이 됐어요. 그래. 네, 왜냐면 네. 일단 안토니오라는 아주 걸출한 최전방 공격수가 있고 2선 자원대 퀄리티도 훌륭하죠. 맞아요. 기동력 좋은 포르나이스랑 이번에 진짜 그 챔피언십 아자르의 배명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준 저 벤나마도 벤나마. 있고 그리고 보엔 역시도 골의 기점을 되어줄 때 보면 보엔 잘해. 볼 장면 그냥 한 방 딱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클럽이 그렇게 보엔 좋아한다고 막 얘기하고 영입해달라 그랬는데 그래. 저 보엔이 우리 선수성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그렇지.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경기를 전체적으로 좀 훑어볼까요? 이 경기의 페인은 올 시즌 클롭 감독과 리버풀의 전술적인 약점이 읽힌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꼭 이 경기가 아니어도 이전의 모습들이 좀 보였죠. 나왔다. 브랜트포드전에 그랬고 아, 예. 브라이튼전에 그랬고 맨시티전은 뭐 물론 그때는 아놀드가 못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맨시티전 후반도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미드필드의 간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미드필드의 간격이 벌어지는 건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올 시즌 리버풀의 전술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원래 리버풀이 오른쪽 중미에 핸더슨이 네. 뒤를 받쳐요. 그러면 아놀드가 올라가고 살라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네. 이렇게 핸더슨이 뒤에 있는 형태로 아놀드 살라가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이제 클롭 감독이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오히려 아놀드가 중앙 미드필드처럼 뒤에 있고요. 네. 핸더슨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밀고 들어가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살라가 폭을 넓히고 있어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 시즌, 정확히 지지난 시즌까지 썼던 그 기존 전술이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집중 견제를 많이 받으니까 중앙에 들어오면 살라가 좀 힘들어한다. 그래서 살라가 좀 더 폭넓게 있어서 상대 풀백만 1대1로 상대하면 살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살라를 넓게 벌리고자 일부러 아놀드가 조금 뒤에 있게끔 머무르게 한 것 같고 그러면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공략해야 되는데 핸더슨이 뭐 시키면 다 잘하니까 핸더슨을 그 자리에 넣어서 핸더슨이랑 살라가 그때그때 스위칭도 가져가고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살라가 안쪽 핸더슨이 넓게 근데 핸더슨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공격에 관여될 수 있게끔 이러한 장점들을 노리고 클롭 감독이 올 시즌에 전술에 변주를 준 것 같아요. 이게 실패한 전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라가 그래서 덕을 진짜 많이 봤잖아요. 지금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술의 수혜를 좀 받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물론 이제 페이스가 좀 약간 떨어지긴 맞아요. 했어요. 이 지금 최근에 세 경기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계속 가겠어. 그럼요.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분명 이 살라를 살려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술이 효과를 거뒀던 부분은 굉장히 있다. 네. 그리고 아놀드도 부상 여파로 약간 힘들어했던 거 생각 외에는 폼이 좋아요. 뭐 오늘도 당장 프리킥 득점도 했고 빌드업도 그렇고 전환도 예. 잘해주기 때문에 이 전술은 공격에선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핸더슨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수비적으로 자, 중앙 미드필드를 보면 핸더슨이 그러면 오른쪽 하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뭐 오늘 선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체인벌린이 왼쪽 네. 중앙 미드필드에 있고 혼자 덩그러니 파비뉴가 수비형 미드필드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비뉴 옆에 기동력 좋은 핸더슨이 원래 전술이라면 보조를 하면서 파비뉴의 부담도 줄이고 밸런스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리버풀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핸더슨이 엄청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원 경쟁력을 리버풀이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렵다. 간격이 벌어지니까. 실점 나오는 장면들 보면 웨스트햄이 허리 쪽에서 압박 한번 돌발 쪽으로 한 다음에 벌어진 리버풀 간격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역습을 이끄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 아 리버풀의 지금 미드필드 벌어진 간격이 아 공격적으로는 좀 힘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아 전술적으로 이런 약점이 있고 그래서 중원을 좀 강하게 압박하거나 중원 경쟁력이 있는 팀들에게는 고전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술적인 부분에서 찾는 이유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선수단의 이유인데
이렇게 간격 벌어지면은 그때그때 선수들 로테이션을 주고 그렇죠. 조합도 바꿔가면서 체력적으로 떨어진 선수를 일찍 빼준다든지 교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전술이 좀 안 된다 싶으면 다른 전술로 약간 플랜을 바꿔서 변화를 준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미드필드를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적어도 감독한테는 그 정도의 여러 가지 그 미드필드 활용 패턴은 있어야죠. 근데 그러기엔 선수풀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렇지. 선수풀이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클럽의 문제 그 이전에 선수의 뎁스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건 여러 가지 변주를 주기가 좀 어렵다. 이 선수단 뎁스라는 게 지금 리버풀이 미드필드 숫자는 사실 딱 있거든요. 네. 근데 케이타를 넣는 순간 이 미드필드의 숫자 하나는 줄여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케이타도 그렇고 나와서 폼이 일정치 않은 옥슬레드 챔버린도 그렇고 커티스 존스도 뭐 이번에 훈련 중 눈부상이라고 하지만 네. 존스도 아직 너무 어린 선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드필드 쪽에 티아고도 한 번 부상당하면 이 선수 잘 안 돌아오거든요. 맞아. 길게 다쳐요. 그리고 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티아고 알칸타라는 부상 복귀한 다음에 폼 회복하는데 시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아, 맞아. 이번에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틀티코전에도 실수 한번 했었고 그래. 그런 거 생각하면 허리 쪽에 너무 많은 잔부상이 많은 자원들을 남겨놓고 그치. 있는 것이 맞아. 문제라 보드진이나 클롭이 생각하기에는 야 우리 미드필드 숫자는 괜찮다 라고 생각해서 영입을 안 했을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결국 미드필드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한 4명, 3명 합쳐가지고 1명 되는 상황이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뎁스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차후 이적 시장에는 잉여 자원이라든지 특히 유니몸 자원은 조금 처분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리버풀은 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미드필드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리버풀의 페인은 우리가 이렇게 저런 그런 어떤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번 시즌 들어와서 생기는 전술적인 네. 변화에 따른 어떤 중원의 이 약간의 벌어짐 그쵸. 이게 문제라고 쳤을 때 이번 경기는 다들 정신이 났어요 사실. 그래 수비진도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고 좀 뭐 한번 질 때도 되긴 했지만 예. 하필 이때 져가지고 또 그런 아쉬움이 있죠. 웨스트햄은 반대로 그 부분을 잘 공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웨스트햄에서 가장 튀었던 거를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웨스트햄에 가장 튀었던 거는 역시 뭐 안토니오의 아주 육중한 피지컬이 있겠고 우락부락한 피지컬. 예. 네, 드디어 이제 우락부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중한 피지컬은 뭐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락부락한 피지컬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눈요기를 하기에 딱 좋지만 이날 웨스트햄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저는 역시 커트주마였어요. 그쵸마. 오그본나가 초반에 막 무릎 제가 볼 때 오그본나 약간 걱정되거든요. 무릎. 그래. 약간 인대 쪽이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상태가 그러다가 전형적으로 좀 장기 부상 당하는 네. 느낌 아니길 바랍니다. 루이스 쿡도 그때 허더스필드전에 무릎 부상 당하고 한 2분, 3분인가 5분인가 아니 경기 자체를 계속 뛰었나 그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진단했을 때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뛴 시간이 나중에 되게 길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부상을 당했어. 모르고 5분을 쉬었다. 그럼 그게 나중에 회복하고 돌아오는데 5주가 걸리고 그래 더. 그렇죠. 5분이 5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그본나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오그본나가 그 이후에 한 번 더 좋다 하고 있었던 이 팔꿈치 쪽. 맞아요. 그래서 얼굴에 출혈이 심해서 결국 나갔는데 주마가 딱 그때부터 오그본나가 해줬던 왼쪽의 커버 역할을 진짜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때는 그 원래 램파드 첼시 때부터 우리가 믿었던 높이를 한번 딱 보여주면서 좋죠. 이 영입이 왜 좋은 영입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보고요. 올 시즌 라이스는 빌드업도 진짜 잘합니다. 그래. 그리고 이 선수는 웨스트햄이 미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비드해야 돼.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라이스가 과연 천억 정도 되는 선수일까? 근데 웨스트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하는 걸 보면 이 정도 미드필더를 구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쵸. 더군다나 잉글랜드 국적이면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계속 붙으니까. 모든 팀들이 3선을 어려워하는데 그 3선에 적임자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잭 그릴리시의 이적료 비스무리한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릴리시는 또 사실 최근의 모습을 본다면 이종료에 대한 어떤 그 중압감 때문인지 그쵸. 본인의 플레이가 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라이스는 3선 자원 필요한 팀들이 많잖아요. 돈 천억 근처 갈 거, 천억 이상 갈 겁니다. 그리고 보여줬던 건 역시 벤나마. 벤나마. 드리블 솜씨를 통해서 네. 왼쪽 위주로 웨스트햄의 공격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사실 리버풀이 일찍 패턴은 다 읽었어요. 근데 벤나마가 돌발적인 돌파를 하니까 그치. 조금씩 균열이 좀 생겼고 그리고 결국은 웨스트햄의 중원이 다 힘을 발휘했죠. 소호책도 그렇고 이날 또 그 레들리킹의 사촌인 벤 존슨도 예. 오른쪽에서 좋은 수비력도 보여줬고 파비안스키도 선방 보여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 주전들만 갖춰졌을 때 그치. 웨스트햄이 얼마나 지금 좋은 어떤 조합과 팀 분위기를 갖고 있는가. 근데 스쿼드 뎁스가 냉정해야 해서 되게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는 좀 결국에는 이제 흔들거리는 타이밍이 올 텐데 근데 지금 정도의 어떤 꾸준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지금 3강 그렇죠. 거기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첼시, 맨시티, 맨시티 리버풀 네.
그럼 나머지 한 자리가 이제 솔샤르가 흔들렸는데 어느 정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콘테 토트넘은 얼마나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거기에 웨스트햄을 빼놓을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반대로 가장 강력한 상대일 수도 있다. 일단 확실히 웨스트햄이 후반기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선수단이나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은 되는데 이제 보여줬죠, 진짜 웨스트햄이. 이제 네. 지난 시즌에도 후반기부터 계속 4위권 경쟁을 맞아요. 했는데 올 시즌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팀이 이제 평균적인 위치가 올라왔다는 걸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테이블을 보면 첼시가 26점이고 맨체스터 시티랑 웨스트햄이 승점 23점으로 동률입니다. 근데 득실차 때문에 맨시티가 위고 리버풀이 1점 뒤져요 오히려. 그렇죠. 리버풀은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이 순위권을 보니까 다시 한번 아쉬움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 요게 만약에 리버풀의 승점 3점으로 바뀌었으면 근데 그 생각이 그치? 들어요. 리버풀도 아까 얘기했던 그 미드는 그래요. 미드진이 한번 그렇다 쳐. 미드진은 아까 얘기했던 머릿수가 많아가지고 유리몸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영입 안 하면 아 그래 지금 선수단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격진 영입 못한 거는 저는 쉴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러다가 1월에 살라 나가고 마네 나갑니다. 네이션스 리그. 네이션스 컵이 네. 한데 뭐 아주 오랫동안 나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갔다 오면 어쨌든 부담이 그래. 생기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없음에도 공격진 영입을 안 했다는 거는 보엔 뛰는 거 보니까 자꾸 막 야, 너 너무 막 그 탐나더라고. 링크 진짜. 있었잖아. 진짜 그 당근마켓 같은 데 꼭 막 찜하기를 엄청 누르고 싶을 정도의 선수인데 클롭도 막 나 보엔 진짜 좋아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 아, 공격진 보강이 없어서 지금 살라도 약간 페이스가 당연히 너무 좋았던 만큼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마네는 이날 좀 잘했어요. 예. 근데 이제 마네도 결국 골을 뭐 그 마지막 상황 헤더는 좀 아쉽게 임팩트가 됐고 오리기 예. 아 약간 좀 흔들립니다. 어제 골은 넣었어 또. 속아야 되나? 왜냐면 그 아 지금 네. 공격수가 없는 마당에 진짜 공격수가 없어요. 피르미는 6주 동안 못 나오는데 그러면 잘해줘야 되거든. 이때는 있는 자원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또 좋은 골을 넣어가지고 그때 그 노리치즈 아니 노리치즈한다 프레스턴 전에 그 스컬피언 골도 하나 넣었었고 그렇지. 아, 지금 참 그 참 뭐라고 하게 그런 얄궂은 선수죠. 얄궂어요 진짜. 네, 얄궂은 선수지. 네. 있으면 그렇지. 써야죠. 네. 네. 여러분 리버풀 공격진 대수가 이렇게 얇기 때문에 첼시 맨시티권까지 올라가기는 사실 되게 무리가 있는 정도라고 저는 항상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웨스트햄까지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되면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결국 리버풀은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만큼 이렇게 한번 흔들렸을 때 안 뒤지고 쭉 다시 흐름을 올려서 네. 우승 후보군으로 불리는 첼시 맨시티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렇죠. 유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또 굉장히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한 팀이 또 있죠. 아스날. 그리고 다음 라운드가 이제 리버풀 아스날 경기거든요. 아, 그렇죠. 이미 지금 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이 꽤 괜찮은 경기를 최근에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흡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위력을 넘어서기는 네. 어렵기 때문에 아스날은 개인적으로 리버풀 한 경기 쉬어가고 그 다음 경기도 다시 좀 올리면 좋을 거고 아, 리버풀은 전술 간파를 당했기 때문에 일단 아르테타가 또 전술 능력을 보여준다면 대등한 구조를 펼칠 수도 있다. 또 여러분 영내발 도비가 또 성사가 된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리버풀은 좀 이제 한번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신기일전을 해야 되고 웨스트햄 뭐 대단하다. 그렇죠. 모에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